유튜브 친구들 안녕. 친구들 벌써 잘 9월달이 됐어요. 그동안 잘 지냈어요? 날씨도 너무 덥고 또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너무 힘들죠?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요. 네, 9월달에는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 다시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생겨서 우리 또 이번 달에도 못 드리게 됐어요.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친구들도 아쉽지? 그래도 꼭 마스크 꼭 잘 쓰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꼭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도 그렇다고요? 이번에 9월달에 새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번 말씀은 너무 쉬워요.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말씀이야. 유튜브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잘하기 때문에 이번 말씀은 친구들한테 너무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맨이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잘 보고 한 동작씩 한 동작씩 우리 따라해 볼 거예요. 알겠죠? 이번 단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빌립보서 2장 5절. 자, 잘 보세요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. 아멘. 너무 쉽지, 그치? 우리 친구들 이거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했는데. 자, 그럼 하나하나씩 해볼게요. 너희 안에 할 때 너희는 상대방을 가르칠 때 손가락 두 개로 권총 두 개 탁 하고 너희 안에 가슴에 만져요.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더니 이 마음을 하트 만드는 거예요. 하트, 우리 마음의 하트. 이 마음을 품으라. 가슴으로 다시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곧은 잠깐 쉬었다가 곧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우리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? 십자가죠. 그렇죠?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다시 마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너무 쉽지? 그치?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. 아멘! 해보니까 어때요? 너무 쉽죠? 그럼 요거를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전파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. 알겠죠? 자, 유치부 말씀 전파 준비! 예!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지? 혹시 집에서 마스크하고 한 사람 있나요? 자, 그 큰 소리로 마스크도 뚫게 큰 소리로. 자, 말씀 전파 준비! 예! 좋았어요. 말씀 전파 시작! 말씀 전파 짠짠짠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. 아멘. 오, 역시 유치부 친구 너무 똑똑하네. 금방 다 외웠네요.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알겠지? 자, 유치부 말씀 전파 준비! 예! 좀 빠르게 한 3단계로 바로 가자. 말씀 전파 시작! 말씀 전파 짠짠짠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. 아멘. 역시 너무 잘해. 조금 빨리 했는데도 금방 하네요.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. 지금 이제 코로나로 너무 다들 힘들고 우리 친구들 뛰어들고 싶은데 못 나가고 집에서만 있어서 많이 힘들지만 이때일수록 더 우리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다 같이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 우리 그 어린이 친구들도 유튜브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다음 달에는 꼭
우리 예배당에서 만나요. 알겠죠? 자, 친구들, 안녕!